제가 만약에 투자금이 많고 제 직업이 이 직업이 아니라 본디 다른 직업이 있었다라 그런다면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단타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단타만 했습니다. 저한테 2주가 넘어가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열심히 단타 쳤습니다. 그래도 승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번을 투자하면 7번은 수익을 낸 듯합니다. 3년 동안 단타를 쳐서 남은 거는 있습니다. 투자금도 소액이고 수익도 소액인지라 매번 저녁 술값으로 날렸네요. 술값만 해도 3년 동안 먹은 걸 계산하면 몇천만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금으로 먹은 거라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시드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술값 벌자고 단타 치는 게 아니라 큰 평수로 이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형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단타 금액 늘려보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라는 사연이 왔네요. 근데 이게 단타라는 것도 말하지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이고 제 영상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적인 일반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하자 그런다면 저는 애초에 그냥 제 인생 자체를 주식에 몰빵을 하기로 했었고 이거 아니고는 내가 먹고 살 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주식을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주식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실전 매매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고 벌써 세월로 따지자 그런다면 거의 26년, 25년 이 정도의 세월 동안 주식장에만 파묻혀 있었죠. 이거는 제 인생을 여기다 건 결과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누적치가 있고 노하우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매로만 하더라도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 와 있었지만 어렸을 때는 주식을 이제 하다 보니 시드머니가 적을 수밖에 없고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라 해봤자 뭐 얼마나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루에 두 탕씩 떼어가면서 많은 일도 해보고 그렇게 번 돈으로 할수 있는 매매법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어차피 트레이더로 성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주식시장에 그냥 올인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지라는 것은 단타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 노가다 우리가 흔히 말한 막노동 임금이 제 20살 때 기억으로 5만 5천 원인가 됐어요. 그래서 5만 5천 원을 받으면 인력사무소에 소개비를 주고 5만 원이 제 수중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단타를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하루에 어떤 목표 금액을 세웠냐면 하루에 5만 원만 벌자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환경에서 매매만 잘해서 5만 원을 벌게 된다 그런다면 나는 어제 내가 일한 12시간의 보상을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에 대한 거를 연구를 했고 단타에 대한 매매법을 하고 해서 시드머니를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선택을 저는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투자금이 많고 저에게 성인이 됐을 때뭐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 정도의 금액만 있었고 제 직업이 이 직업이 아니라 본디 다른 직업이 있었다라 그런다면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단타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왜? 본래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자,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이분이 올려주신 분이 뭐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본래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이게 본래의 직업이 현재 있고 그다음에 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뭐 가정을 이루고 살든 아니면 자식이 있든 또는 와이프가 있든 뭔가를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에 모든 걸 거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결국 선택과 집중이 문제입니다. 어떤 거에 선택을 해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인 건데 그래서 단타에 좀 어렸을 때는 많은 비중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저의 투자 관점을 보게 된다 그런다면 저의 모든 투자금이 100%라 그런다면 단타로 이제 매매하는 거는 20,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거의 대부분 중장기 투자입니다. 중장기 투자예요. 왜? 이제는 단타를 굳이 해서 매매 회전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내가 충분한 시드머니가 있었고 또 그만큼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단타입니다. 가장 매매 기법도 많은 게 단타고 가장 확률도 떨어지는 게 단타예요. 근데 우리가 단타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회전율이 높고 시드머니를 빨리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것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본인이 잘 저울질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이 현재 앞으로 가져갈 나에게 미래 가치만큼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통 투자자들 보게 되면 결국은 두 부류가 나눠요. 전업 투자자, 프로 트레이더를 지향하는 전업 투자냐 아니면 그냥
본래 직장이 있는데 재테크라는 수단을 주식을 선택을 해서 주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결국 이거의 차이인데 부류가 완전히 다른 부류거든요. 근데 일반론적인 걸로 봤으면 직장이 있고 주식을 재테크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 단타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자체가 많이 달라요. 중장기 투자는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반면 목표 수익가를 뭐 10%가 되든 20%가 되든 높게 측정을 해서 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타는 2-3% 수익률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AP투자연구소에 보시게 되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VIP 결산 내역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도 하고 뭐 중장기도 같이 매매를 이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올려놓는데 보통 저는 중장기 종목의 수익률은 20%로 잡는 반면 단타의 수익률은 보통 3%에서 5%로 잡아요. 수익률 부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비난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 내가 나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비중을 두고 사는 삶이냐,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 자체를 제가 겪어봐서 아니까 권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단타가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정말 단타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이 올라가고 시드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어느 순간 시드머니가 올라가면 그 이상부터는 단타를 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자금을 100% 단타로 돌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빼놔서 중장기 투자는 중장기 투자, 수익 종목은 수익 종목대로 가져가는 거고 단타는 단타대로 결국에는 투자 방법이 그렇게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단타라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매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게 저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1년 내내 올라가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보면 떨어지기도 하고 곡선이라는 걸 그리고 그래프라는 걸 만드는 건데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뭐 거의 3년간 매일마다 아침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생방송에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올리면서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단타 매매로 위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시청자분들에게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드려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단타라는 거는 굉장히 매매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그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외부 변수들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건가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긴 하지만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 개천에서 용진한다 유튜브는 제가 여러분들의 돈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드바이스나 충고나 조언을 할 뿐이죠. 서포트만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제 서포트를 받아서 잘 되면 너무나 좋은 거고 만약에 뭐 제 서포트가 좀 부족하다면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신중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100%라는 건 없어요. 늘 안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을 할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되든 후회가 남지 않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들 가세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